어서옵쇼! 리뷰 맛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내가 최근 신상 중에 아주 엣지 있었던 애들만 싹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 오늘 썸네일 보고 와서 알지? 진짜 좋을까? 검증할 만한 아이템들. 사실 요즘에 신상이 얼마나 많아. 이거 다 하려면은 나도 시간 아깝고 보는 여러분도 시간 너무 아깝잖아? 오늘 내가 수셰프의 마음으로 아주 엄선해가지고 오마카세 준비했거든요? 손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슝! 제일 첫 번째로 사시사철 빼먹을 수 없는 쿠션 중에서 딱 알차게 3개 준비했거든? 에이프릴 스킨 글로잉 매트 쿠션인데 이거는 너무 귀여운 게 짜란! 아니 이게 무엇? 키링 고리가 달려있는 게 일단 가장 큰 키포인트였거든. 이전에 페리페라가 이쪽에 이제 어거지로 달기는 했지만 아예 구멍을 뚫은 쿠션을 내가 처음 봐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귀엽다고 바로 써봤는데 뽕뽕뽕뽕 구멍난 퍼프 디자인 때문에 양 조절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그래서 바르는데 커버가 너무너무 잘 되면서 엄청 촉촉하게 매끈한 피부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수분 부족형 지성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유전이 너무 터져서 와르르르 건성 친구들 중에도 잡티가 많고 커버를 많이 필요로 한다 하면 쿠션은 쓸만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성에게는 비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즘 또 핫한 피 쿠션이랑 더샘 두 가지를 써봤거든? 지금 사실 얼굴에 반반 바른 상태인데 피 디자인 너무 예뻐. 여기 피는 사실 디자인으로는 뭐 말할 게 없어. 항상 너무 예쁘고 엣지 있고 뭔가 동글동글한 어디 내놔도 대굴대굴 무난하게 갈 것만 같은 제품이지만 막상 써봤을 땐 무난하지 않았다. 이전에 나왔던 글래스 쿠션이 사실 나는 너무 안 맞았거든. 너무 촉촉하고 커버력이 없다 보니까 썼을 때 그냥 다 비치면서 잡티가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에그핏은 정말 깐 달걀처럼 매끈하고 커버력 있게 만들어주니까 첫 느낌이 너무 괜찮았거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달걀에 곰팡이가 비었나? 코 옆 끼임이 되게 심하고 모공 부각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이게 웬일이야. 요 코 옆에 화이트 헤드처럼 모공이 약간 불어나는 느낌으로 벗겨지다 보니까 코가 나중에는 다 벗겨져가지고 이건 깐달걀이 아니고 딸기코 스타일? 약간 그래서 쿠션이 아, 첫 느낌은 좋았는데 이 모공이 많고 좀 약간 유분기가 나오는 지성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더샘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피도 커버력이 되게 좋았거든? 약간 중상 정도면 이거는 진짜 완전 최상! 컨실러를 정말 쿠션으로 잘 만들어 놓은 엄청 짱짱한 커버력의 쿠션이었거든? 증정으로 이 컨실러가 같이 왔는데 컨실러를 왜 같이 넣어주셨는지 모를 정도로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았어. 잡티, 붉은기 이런 거 진짜 짱짱하게 잘 가려주고 정말 컨실러를 조금 더 묽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유분기 있으면서 좀 쫀쫀한? 일반 쿠션들보다는 확실히 밀착력 있고 밀도 높은 제형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얘도 살짝 모공에 끼임이 있기는 했거든? 근데 이거는 쿠션 내장되어 있는 퍼프 말고 브러쉬로 발라주면 조금 더 잘 버티기는 해가지고 이 수정 화장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더샘 쿠션 써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즘 또 핫한 키워드가 공동 개발. 그 중에서 누구랑 공동으로 개발을 하냐? 메이크업 선생님들이랑 공동 개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코덕들 화장품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이제 실장님 성함들 다 외우겠지만 샵 안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실장님 성함까지 다 외우겠니? 그치? 그래서 이제는 하도 실장님들이랑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분은 누구 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티스트분들과의 공동 개발의 특징은 뭐냐면 샵에서 메이크업 받은 것처럼 정말 깔끔하면서 뭔가 되게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거든. 우선 제일 먼저 H의 애교살 스텝 팔레트 01 피치 스텝으로 구매를 했고 벨르메종과 콜라보를 했더라고. 은근히 애교살 메이크업이 까다롭잖아. 근데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놀랬고 안에 열었을 때 어? 구성이 괜찮다 라는 거 반 그리고 색깔이 너무 진하다 반이었어.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에는 뽀용뽀용한 살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순서대로 이 핑크를 언더에 바른 다음에 이걸로 그림자 살짝 만들어주고 이게 컨실러거든? 나머지는 가르고 이건 컨실러인데 이거를 색깔 바른 위에다가 하면은 갑자기 뽕 살아나면서 이 핑크가 살짝 중화되거든? 마무리로 이 글리터 발라주면은
퍼펙트. 솔직히 애교살로만 바르는데 이 사이즈와 가격 뭔가 아쉬울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애교살뿐만 아니고 그냥 눈 두덩 전체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컬러로 가볍게 블러셔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만능으로 요거 하나 딱 파우치에 넣어놓으면은 수수숙 수정화장 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활용도가 진짜 좋고 특히 요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컨실러가 완전 미친놈이야. 오랜만에 내가 이 표현을 써보는데 이 컨실러가 완전 킥! 다음으로는 텀유쌤이랑 콜라보한 에뛰드의 더 블레싱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 나는 2호로 구매를 했고 기획 세트로 미니 컨실러까지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 일단 겉에 첫 느낌은 팔레트 약간 얼룩이 묻었나? 이거 교환해야 되나? 약간 이런. 되게 재밌었던 게 거울이랑 옆에는 팔레트 가 되어 있고 안에 조금 눈밑 밝혀줄 수 있는 핑크색 그리고 컨실러 기본색 조금 어두운 색 파우더 브러쉬로 구성된 굉장히 작지만 알짜 팔레트였고 이 중에 이 브러쉬는 대단히 불합격입니다. 자고로 컨실러라 하면 좀 땅땅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 뭐가 좀 빳빳한 게 좋은데 너무 훌렁훌렁해가지고 사실 내장 브러쉬는 요 핑크 생각보다 컬러가 밝고 얹었을 때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다크서클을 엄청 효과적으로 커버해주지는 못했는데 이 컨실러들 같은 경우에는 더샘보다는 조금 덜 쫀쫀한 느낌. 더샘은 진짜 엄청 짱짱하고 사실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오히려 컨실러의 역할을 잘하잖아.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 엄청 좋지는 않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나는 진짜 컬러 조색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짱짱한 커버력을 원해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쉽겠지만 가볍게 정말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 좋아하고 나는 그 정도의 스킬은 필요하지 않아 하는 초보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팔레트더라고. 그리고 요 파우더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요즘 나오는 파우더들은 커버력보다는 가볍게 유분기 잡아주면서 주름김을 잘 막아주는 정도의 느낌인데 요거는 도톰하고 입자 자체가 굵은 느낌이다 보니까 싹 얹었을 때 진짜 기름종이처럼 유분기를 확 잡아주면서 커버력을 높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컨실러에서 조금 아쉬웠던 커버력을 파우더가 확 채워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주름끼임이 있고 특히 건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뜸이 있을 수 있어서 지성한테 추천할 만한 그런 팔레트였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컨실러가 조금 아쉬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선생님 또 누구야? 루미르 이슬쌤하고 콜라보한 팔레트고 요거는 요즘 뷰튜버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아주 난리난 팔레트인데 코덕들은 공감할 거예요. 일단 이 반짝이들이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 그래서 1, 2호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얼굴에 반반 메이크업을 해봤거든.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봄웜 라이트들이 좋아할 만한 뽀용한 피치고 2호는 쿨톤들이 좋아할 핑크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딥하다. 겨울 쿨톤들이 쓸만한 거다 했는데 베이스 컬러들이 진하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전혀 막 글리터 부담스럽거나 뭔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 여기다가 글리터만 추가하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되는 거야. 톤에 상관없이 샵에서 갔다 온 메이크업을 누구나 완성시킬 수 있는 팔레트였고 최근에 나왔던 팔레트들 중에서 이거 요즘 제일 잘 쓰고 있고 또 갈아탔잖아. 이거 너무 예뻐. 그리고 다음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수많은 지인들과 우리 구독자 친구들의 DM을 받았던 다인 실장님이랑 콜라보했던 속눈썹이거든. 기획 세트 안에는 이렇게 눈 위에 붙이는 거, 언더에 붙이는 거 그리고 트위저가 세트로 들어있는 기획 세트인데 저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과하지 않은 정말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 그리고 이 내장 트위저 이게 너무 괜찮은 거야. 보통 이렇게 기획 세트에 브러쉬는 솔직히 대부분 한 8알 정도는 약간 불만족스러운 내가 표정을 하면서 이거는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트위저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내가 최근에 샵에서 메이크업을 몇 번 받았는데 그 느낌 너무 쉽게 낼 수 있는 거야. 내추럴 언더를 붙였을 때 깜짝 놀란 게 붙인 줄 몰랐잖아. 내가 까먹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5, 6, 7mm가 들어있는데 7mm가 너무 길어가지고 7mm는 못 쓰겠더라고. 이거는 붙이는 순간 갑자기 띠용 이렇게 늘어진 스프링처럼 띠용 이런 느낌. 특히 내가 진짜 너무 감동했던 포인트
아, 이런 게 바로 디테일이지. 솔직히 이제 실장님이랑 콜라보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 샵에서 나온 듯한 메이크업 할 수 있지. 근데 내 손이 샵 실장님이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가이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만으로도 뽐뽑았다. 앞으로 실장님들이랑 콜라보하는 제품들에 이런 설명서가 하나씩 들어있으면 진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품도 좋았는데요. 이게 너무 100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 너무 재미있는 제품 발견했잖아. 아니 무슨 물감을 샀대? 이거 잉크? 대추노노? 놀랍게도 리벤치크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마존에서 산 거 아니고 한국에서 샀단다. 바로 인가의 워터프리즈 리벤치크고, 솔직히 그냥 이 색깔을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무조건 사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그 왜 최근에 로벤에서 나왔던 블랙 라인이랑 똑같게 pH에 반응하는, 내가 노란색을 싹 발라봤어요. 이름이 누드 코랄? 오, 누드 코랄? 노란색이 어떻게 누디한 코랄이 될까? 싹 발라봤는데 핑크인데요? 어떻게 된 것이지? 발랐는데 노란기가 살짝 들어간 핑크. 이게 일단 블러셔로 발랐을 때는 아주 살짝만 발라야 돼. 제형 자체가 뭐랄까 약간 서걱서걱한 샤베트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많이 얹을 경우에 뭉치면서 너무 과한 컬러 발색과 번들거림이 있을 수 있거든. 정말 손끝에만 살짝 발라서 발라야 되지만 이게 체온에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 손으로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 손끝에 무슨 동상소 다녀온 사람 되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손가락 퍼플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컬러가 4개잖아? 그래서 이거 발색하느라 퍼플을 4개나 낭비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적당히 촉촉한 그런 광채나는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고, 입술에 얹었을 때 착색감이 있다 보니까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 바로 다음으로 요 투명을 발라봤지. 투명이니까 굉장히 여리여리하지 않을까 하고 싹 발라봤는데 세상에 이 색이 가장 진했다는 사실. 너무 놀랐어. 정말 파워 쿨핑크. 당황했지만 빠르게 지워내고 파란색 바로 가봤지. 파란색도 또 핑크? 파란기가 도는 핑크야. 이거는 좀 덜 하겠지 하고 발라봤는데 이것도 핑크야. 핑크가 너무 도는 그냥 착색 핑크 느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가지를 전부 살 필요는 없고, 솔직히 더 나아가자면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이에요. 롬앤을 샀다면 이것까지는 사지 말고 영상으로 즐기도록 해, 친구들아. 나는 어쨌든 샀기 때문에 열심히 써야 되는데 어디 이것 때문에 휴가라도 가야 되나? 재미는 있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립 포션 밀크 펄 글로스. 매번 아주 귀여운 제품들로 나를 낚곤 하는데 파란색 내가 사놓고 사실 약간 반쯤 후회했어. 내가 또 이 파란색을 왜 샀지?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하면서 나처럼 디자인에 혹해서 사고 싶은 친구들은 잠깐 멈춰주길 바랄게. 이건 눈으로만 즐기자, 친구들아. 아, 그 얘기를 해야 됐구나. 아니 사실 내가 착각하고 있던 부분이 뭐냐면 맨날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면서 하트 한번 눌러달라고 했는데 하트는 내가 누르는 거더라고. 우리 친구들은 하트 말고 엄지 모양을 눌러야 되더라. 그런 김에 엄지 한번 눌러주겠니? 두 번은 안 돼. 한 번만 눌러줘.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고. 안녕. 아이돌 화이트 텐 스프레이. 이거 요즘 또 이런 미백 제품이 엄청 핫하잖아. 싹 뿌려봤는데 일단 분사력이 정말 좀 그지 같고요. 발랐을 때 정말 화사하게 내 피부를 만들어주고 깔끔하고 묻어나 먹고 끈적임은 없더라고. 다만 지속력이 엄청 좋진 않다 보니까 결국에 저녁이 됐을 때는 내 피부로 돌아온다. 역시 미백은 이번 생은 글렀다.